단추의 세컨드리 도미노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단추의 다이아토닉 코드에 대해서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단추는 뭐 복잡해 보여도 그 대표 코드들만 알면 되니까 겁먹을 건 없습니다. 그러면 이 단추의 그 다이아토닉 코드에 1도, 4도, 5도 주요 화음을 확인해 두시고, 그리고 대립 코드들. 그리고 스케일별로 가능한 이 코드들이랑 그리고 특수한 코드 세 가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삼각형에 의한 그 1도, 4도, 5도의 그 맞춤골. 예전에 했던 거니까 정리 두시고요. 정리되셨으면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단추의 세컨드리 도미노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